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정보를 모아 모아 전해드리는 우리 동네 정보통 김미진입니다. 내게 맞는 일자리는 어디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특히나 사회 첫 발을 내딛는 사회 초년생부터 또 경력이 단절된 분들 그리고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까지 오늘이 정말 중요한 날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오늘은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행사가 이루어지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해를 거듭해도 줄어들지 않는 것 중 하나, 바로 실업률인데요. 많고 많은 일자리 중 내게 맞는 직업을 찾기란 쉽지가 않죠. 이천 지역에서는 매월 기업체와 구직인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바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인데요. 구인정보들 하나 보다 보면 연봉 2,300만 원, 상여금 뭐 200% 별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어떤 데는 연봉 뭐 3,000, 뭐 상여금 포함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아 그게 그러면 도대체 월급이 얼마 정도 되는 거야?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에 앞서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일찍부터 이곳을 찾은 사람들에게 취업 관련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는데요. 와, 오늘 행사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는데요. 네네. 오늘 행사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우리 시에서 정기적으로 매월 1회씩 19일을 전후해서 구인 구직의 만남의 날이라고 해서 회사와 또 시민들이 만남의 장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직장을 구하는 시민들 또 직원을 채용하는 직장에서 서로 만남의 장을 차지해서 오늘도 역시 그 한 135명 정도를 채용하는 그런 채용 행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많은 시민들이 평생 직장을 잡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월 19일을 구인 구직자들의 만남의 날로 정했는데요. 이번 행사에서는 22개 업체에서 참여해 135여 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기쁜 소식에 많은 시민이 행사장을 찾았는데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력서 쓰기겠죠? 저도 오랜만에 이력서 쓰기에 도전해봤는데요. 이곳 행사장에서는 면접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력서 종이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이 사용하는 방법도 쓰는 방법을 주변에서 알려주시거든요. 보통 젊은 친구들 말고도 중장년층 분들은 작성하는 방법이나 또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 고민하실 필요 없이 마음만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오시면 언제든 좋아주시니까 그냥 편하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력서 양식이 구비돼 있어 중장년층도 쉽게 이력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행사장에서는 이력서 작성법부터 내게 맞는 직업을 찾기까지 친절히 상담해줍니다. 취업의 문턱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데요. 현장에서 원하는 기업체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바로 면접이 진행되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겠죠. 어떻게 하면 면접관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지 최선을 다해 면접에 임합니다. 이번 행사는 구직을 원하는 사람뿐 아니라 직원을 뽑는 사람에게도 꼭 필요한 자리입니다. 오늘 행사장에서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면접을 보시나요? 일단 좀 오래 좀 일하실 수 있고 좀 자기 일에 대해서 좀 열심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끈기 있으신 분을 중점으로 뽑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병원이다 보니까 저희 그 요양병원이거든요. 어르신들을 진짜 마음으로 위하실 수 있는 분들. 직종은 물론 조리사분들이나 아니면 요양보호사 또 간호직종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원하긴 하는데요. 그분들이 모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구인자와 구직자 모두가 원하는 직종과 구직인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평생 직장을 정하는 자리인 만큼 신중을 다하는데요. 열심히 노력한 만큼 많은 사람에게 좋은 결과가 있겠죠. 그 구인 구직 만남의 날 이 행사장을 이제 구직자로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 돼 있어요. 몇 번 봤거든요. 먼저도 이제 신중면에서 봤는데 잘 돼 있어요. 이제 나이 먹은 사람도 일자리도 많이 찾아주고 젊은 사람도 많이 찾아주고 그래서 좋아요. 요것만큼은 준비해서 오면 나처럼 좀 좋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 하는 게 있을까요? 저도 딱히 뭐 그런 건 없는데 그냥 되게 침착하게 그냥 이렇게 긴장 안 하고 그것만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면 잘 될 것 같아요. 네. 업체뿐 아니라 유관기관 부수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길을 끄는 곳 바로 경인지방 병무청입니다. 취업 맞춤 특기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병무청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오신 건가요? 예, 그 저희 취업 맞춤 특기병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 제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취업 맞춤 특기병은 그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줘가지고 그 기술훈련을 마친 다음에 자기가 기술훈련을 받았던 그 내용으로 군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군 생활을 하시는 동안에 그 훈련을 받았던 게 그 경력으로 인정이 돼가지고 나중에 취업을 하실 때 도움이 됩니다. 이곳에서는 취업뿐 아니라 취업 관련된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직종을 찾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을 텐데요. 이곳에서 다양한 정보도 얻어가고 직장까지 갖게 된다면 정말 좋겠죠. 네, 오늘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장에서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행사에서는요, 면접뿐만 아니라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월 한 번 19데이라고 해서 매월 19일마다 이곳에서 이렇게 구직자를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구직을 희망하시는 분들 모두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직 성공하세요! 구인구직 만남의 날인 19데이는 4년 연속 경기도 내 고용률 1위를 차지할 만큼 시민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구직을 원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면 19데이를 기억해두는 건 어떨까요?